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중국 소비주를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지금 뭐 시장이 참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좀 불안불안하고, 특히 이제 뭐 넷플릭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테슬라, 지금 시장에서의 그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전에 주가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성장주, 뭐 되게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이 기술주에 대한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모멘텀은 저는 이제 중국 소비주 앞서서도 뭐 화장품도 얘기했지만은 이 중국 소비주들이 그나마 있는 좀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중국의 1분기 이 GDP를 발표했죠. 이 재작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이4.5% 증가를 했는데 지금 예상치 했던 4% 이상을 넘긴 수치였으니까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좀 다시 한번 더그 불어오지 않을까. 뭐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중국 관련주도 굉장히 좀 많지만은 특히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나 다른 이제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투자 여러 가지 다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거의 한 자릿수의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소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6%의 상승세로 보여주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뭐 생산이나 어떤 투자를 보다도 지금 먼저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 소비 지표가 반응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특히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의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뭐 화장품 또 음식료 의류 업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관련주 안에서도 먼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어떤 정부 정책에 좀 결정이 있어야 먼저 이제 그 관련 이 중국 관련 뭐 인프라 투자 관련주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하지만 지금은 현재 뭐 소비재주를 중심으로 좀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안에서도 소비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최근에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지금부터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전략을 앞서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도 듣고 왔고, 이성훈 차장님께서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것 보십니까? 음식료 업종 안에서 이제 오리온을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3월 달에 어떤 판매 부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의 3월 달에, 매출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8%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러시아를 제외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13.8%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1.7%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리오프닝 효과가 그대로 오리온 쪽에서의 제품 판매와 연결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파이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좀그 인기를 좀 끌고 있고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판가 가격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리온이 좀 우위를 좀 담당하는 좀 모습을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리온이 어떤 중국의 소비에 대한 이 증가의 가장 큰또 수혜가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좀 꼽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중국도 그렇지만은 특히 러시아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러시아 안에서도 이 재고 쪽에서의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재고가
그 재고가 좀 확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오리온 쪽에서의 이 가격에 대한 협상력에 대한 부분이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익률 개선과 또 신제품에서의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긍정적인 요소로 오리온 입장에서는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리온도 기존에 어떤 스낵 그 기업의 이미지에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신사업 쪽에서 진출 부분에 있어서 뭐 간편 대용식이나 그리고 뭐 양산빵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쪽을 겨냥한 신제품 출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 부분은 이 오리온 쪽에서도 올해 하반기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원재료에 대한 투입 단가에 대한 하락 부분도 이 하반기 때 원래는 좀 이 적극적인 반영이 내년 1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원재료에 대한 하락에 대한 효과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지금 현재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뭐 1차적으로는 16만 원 말씀드리고요. 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